어서 오세요. 입꼬리 살짝 벌릴 수 있는 박수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용인 남사에 위치한 열매꽃 농은 다육와성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워터카드에서 이렇게 직접 재배한 우리 다육이들 특가로, 완전 특가입니다. 완전 특가이기 때문에요. 그 특가들 한번 만나보세요. 주말 특가, 여름 특가,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저렴하게 대품들 가격 내 놓으셨답니다. 그러면 그 대품들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보러 가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솔 종류죠. 바이솔 맞나요? 이런 아이들 지금 이제 모종한다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이게 큰 사이즈들, 이게 열매 농원에 오시면 이렇게 구매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사모님께서 특가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발소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일단 발소꽃들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발소도 있습니다. 열매 농원에 오시면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재배 농가니까 화분도 있습니다. 오시면은 화분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콩분들도 있고요. 먼저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생산 농가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아이들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여름 특가에서 내놓는 것 때문에 생산 농가만이 할 수 있는 특가입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높여요. 아셨죠? 저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농장이 이렇게 크답니다. 키싱도 있고요. 원종 에보니도 있습니다. 웅동자도 있고요. 커져. 열매 농원은 직접 오시는 분에 한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기는 온라인 택배 안 되고요. 직접 오시는 고객. 아까 요거 특가로 나갑니다. 노즙 법사. 수연도 있네요. 창 종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마드리드 검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검. 우리가 맨날 보는 요 마이들 오셔서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광물 복락꽃이 참 예쁘죠? 얘가 엘레강스인가요? 얘가 걸루이시 의원입니다. 제가 얍튼에 발음을 영성창게 했더라고요. 낭독증이 있는지 왜 폭우도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목조목하게 호빗도 있고요. 이게 호빗 당인이죠. 호빗 당인도 있습니다. 따을밭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아이들 여름 한정특가고요. 가을에 구매하시면 단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주 튼튼합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특가하는 상품들 여기 열매 농원입니다. 용인 남사에 위치한 곳이고요. 특가를 해서 이렇게 우리 라울이라든지 몇 가지 아이들 내고 있으니까 눈 크게 뜨시고 보세요. 직접 오시는 분 그리고 온라인 판매하는 거 제가 따로따로 해서 몇 가지를 이제 담을 거예요. 묵은둥이 라울 마른입니다. 보세요. 색상 이 자리에서 지금 7, 8년 정도를 키웠는 요 라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물 한 방울도 주지 마세요. 장마철에 물 한 방울도 주지 마시고요. 장마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 방울복랑이랑 똑같이 그냥 우리가 목마를 때 살짝이 물 그냥 입만 적실 정도 그 정도만 살짝이 주세요. 자 보세요. 라울입니다. 라울 지금 보시는 요 라울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아주 멋지죠. 요 라울은 마른입니다. 이제 장마철 끝나고 가을이 되면 요 라울이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보이고 계시는 라울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 여기 열매 농원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특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농장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특가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요런 기회라 가지고 이게 농장입니다. 지금 라울 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사모님이랑 있어 합의하에 이렇게 특가로 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특가로 나가는 아이들 몇 가지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제가 판매를 할 거고요. 근데 라울은 요 라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요거는 포장이 힘들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라울이랑 방울복랑은 제가 판매는 못하고요. 지금 보시는 라울은 7,000원입니다.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보세요. 요런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라울은 7,000원대고요. 7,000원이랑 만원대랑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7,000원이랑 만원이랑 가격을 보세요. 자, 7,000원과 3,000원을 더 주고 이렇게 묵은 아이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기본 포트 요거 만원 만원 라울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수행이랑 이런 거는 오셔가지고 직접 농가에 오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묵은 라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색감 정말 이쁘죠? 지금부터 장마철에 물이 쪼글쪼글 그리도 물주지 마세요. 물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특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특가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똑같이 이렇게 팔 거예요. 코롤라타입니다. 코롤라타. 코롤라타가 지금 쌍둥이에요. 코롤라타가 쌍둥이가 지금 코롤라타
8,000원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 손을 봤을 때 커죠?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아마 시중에 한번 보시면은 요 콜라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앞자리가 아마 두 자리로 바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오늘 이제 특가를 해가지고 쟤랑 이제 우리 여기 열매 다육 농원이랑 이제 같이 위민하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얼굴이 외도 지금 콜로라타 요거 8,000원이에요. 8,000원이고요. 저는 이제 제 밴드에서 저희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요. 지금 바로 하진 않고 저는 거예요. 콜로라타 멋지죠? 요 콜로라타 아이들이 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8,000원입니다. 콜로라타 다 쌍두고요. 그리고 또 특가가 하나 있습니다. 또 특가가 뭐가 있을까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이렇게 큰 오팔리나도 8,000원에 나갑니다. 앞전에 요 시중에서 아마 사시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제 손이 안 잡히죠? 제 손이 안 잡혀요. 뭐, 식물이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는 작은 포트 아닙니다. 보세요. 엄청 커서 아예 잡히지도 않습니다. 너무 큰 오팔리나고요. 요 오팔리나도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저희 밴드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로 오셔야 되고요. 제가 제 밴드에서는 이제 혼자서 포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해드려요. 많이는 못 해드리고 다섯 명만 순자 순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온라인에서 조금 이제 내가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열매 다육 농원으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틀 레이금이죠. 리틀 레이금도 보시면 수행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특가를 해가지고요. 2,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틀 레이금. 리틀 레이금도 2,000원이고요. 이런 완전히 아마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지만 이렇게 묵은 아이가 요 금액은 참 힘들죠. 이것도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오팔리나랑 리틀 레이금이랑 콜라타는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이는 하진 않고요. 그냥 선자순으로 다섯 분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프도 있습니다. 퍼프 아우 이쁘죠? 퍼프 이렇게 수영이 잘 갖춰져 있고 아이고 말 되게 버벅거린다 그쵸? 자 퍼프예요. 얘도 퍼프가 작은 거 아닙니다. 보세요. 크죠? 요 퍼프 아주 예쁘죠. 수행이 잡혀있는 요 퍼프도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리고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은 포장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방울복랑. 자 방울복랑 꽃입니다. 아유 방울복랑 꽃이 아직 한 분도 못 보신 분 계시죠? 방울복랑 꽃이 아주 수줍게 이렇게 포기를 처참하게 늘미고 있네요. 요 꽃은 펜네스 꽃이랑 비슷하죠 그쵸? 아, 이제 뭐 꽃 종류는 이게 이런 다육 식물 종류의 꽃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요 방울복랑 직접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열매 다육 농원이고요. 남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방울복랑은 지금 7,000원입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방울복랑 7,000원이고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이렇게 묵었고 얼굴이 달달 구워져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보시면 그렇죠?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이런 아이들을 지금 이제 장마철이니까 겁을 냈지 마세요. 제가 여기 우리 농가에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저도 약간의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두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런 걱정 말라고 방울복랑 키우기 쉽다고 여름철에 장마철이죠? 물이 쪼글쪼글쪼글 해갖고 네 물 달라고 쪼글쪼글 그래서 절대 물 주지 말랍니다. 물 주지 마시고요. 장마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쉬었다가 그냥
요런 아이들은 그냥 소주잔 한 잔 정도만 옆으로 해갖고 살짝이 그냥 입만 그냥 죽인다 생각하고 살짝이 줬다가 또 한 보름 있다가 또 물을 이게 한 잔 줬으면 거기서 조금만 더 해갖고 그 조금만 더 소주잔 한 잔 반이죠. 조금만 더 해갖고 보름 후에 또 주고 그래야만 입도 안 떨어지고 건강하답니다. 아셨죠? 방울복나 키우기 어렵지 않답니다. 장마철 끝나고 나서 물 주실 때 소주잔 한 잔 그리고 보름 후에 소주잔 한 잔에서 또 반 잔 더 조금 더 주고 그러면은 방울복나 안 보낸답니다. 장마철에 야들이 쪼글쪼글 해갖고 내 물도 그래도 절대로 물 주면 안 된답니다. 그게 노하우랍니다. 그러면 뭐 방울복나 가을에 또 뭐 달달 달고 가지고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 로즈법사입니다. 로즈법사 아주 큰 왕대품인데요. 이거는 8,000원 해갖고 안 되는데 이거 말은 해야 되는데 사모님 이거 8,000원 해갖고 내 인건비도 못 사는데. 농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낼게요. 로즈법사 8,000원이고요. 대 엄청 좋습니다. 8,000원이면 제가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농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로즈법사 8,000원 로즈법사 8,000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영상을 내는 거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시면은 요렇게 뭐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농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카트 끊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미화는 어떻게 내실 거예요? 홍미화입니다. 홍미화 7,000원이고요. 이렇게 수행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생산농가입니다. 생산농가이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에 드시는 거 뭐 셋부터 5,000원짜리 기본 포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홍매아 이런 우리 뭐 종류의 아이들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보시는 요 큐빅 프로스트죠. 큐빅 프로스트 5,000원이에요. 목대 정말 좋죠. 이렇게 묵은 아이랍니다. 한자리에서 지금 목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목대랑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지금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포장을 못 해드립니다. 포장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매장으로 나오세요. 매장으로 나오시면 다른 시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생산농가니까 직접 농사 짓고 그러니까 해서 다 하기 때문에요. 보시면 이렇게 큰 앙무죠. 이렇게 큰 앙무들 다 있습니다. 홍미화도 대품으로 해갖고 다 있고 저렇게요. 내가 조금 더 이게 값을 치르면은 이렇게 더 큰 사이즈들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해서 이렇게 우리 여사님한테, 이렇게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수행 잡혀 있는 아이들, 방울복랑이라든지, 샐러드볼 대짜, 샐러드볼 대짜도 있고요. 완전 대짜입니다. 얘는 한 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런 샐러드볼은 화분도 큰 사이즈예요. 조그만 사이즈 아닙니다. 조그만한 게 아니고 다 큽니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직접 오세요. 직접 오시면은 이 아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직접 오세요. 직접 오시면은 이렇게 다 구매 가능합니다. 얘보다 더 작은 사이즈, 요 셰프트에 5,000원씩 나갑니다.
기본 포트는 세 포트에 5,000원씩 나가고요. 이런 대품들은 대품들 직접 오셔가지고 구매하세요. 지금 여름 특가로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제 밴드하고 한다고 지금 이제 특가로 해서 이렇게 내주신답니다. 대품들. 오, 얘는 색상이 되게 예쁘게 물들었죠. 칼라 염장. 그렇죠? 홍미화 이렇게 보시면, 어머, 홍미화 꽃이 피었네. 홍미화 꽃이 이렇게 예쁘네요. 홍미화 꽃 보셨나요? 이게 홍미화 꽃이에요. 뭐냐, 세상에. 어찌 이렇게 꽃이 이쁘게. 세상에나, 이 야가 좀 바짝 피주면 좋았겠는데, 그쵸? 어머나. 일단 오세요. 오시면은,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백얼년, 모금 뷰티 지금 꽃필라고 요래 있죠. 요런 아이들 다 구매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꽃 본다고 막 그거 하시죠. 오, 세상에나 이 꽃이 지금 막 이렇게 필라가 몽우리가 꿈에마다 일찍 좀 피주지. 그쵸. 요 백얼년, 원종 백얼년도 엄청 커죠. 세무리사, 아우, 제가 좋아하는 세무리사 여기 있네요. 저도 세무리사 진짜 멋있죠. 세무리사 농장이다 보니까 너무 농장이 커가지고 다 담지는 못해요. 이런 아이들 보러 오세요. 릴리패드 대품도 있습니다. 릴리패드 대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 진행했던 릴리패드도 구매 가능하고요. 펜데스 이렇게 묶어놓은 아이도 있습니다. 꽃이 예쁘죠. 펜데스 예쁩니다. 이렇게 석연화 농장에 오시면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흙길이죠. 흙길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고를 수 있습니다. 열매 농원 이렇게 사모님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